인플루언서의 추천 이템 이영의 다하다 호박파차. 여러분들은 휴식을 더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? 저는 차를 즐겨 마셔요. 오늘 제가 추천하는 티 다하다 호박파차입니다. 상자 패키지에 티의 주 원료인 늙은 호박과 팥이 귀엽게 그려져 있어요. 한 박스에 100개씩 들어있으니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양이겠죠? 포장지를 까면 이렇게 팥의 껍질도 보이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티백을 컵에 넣고 따뜻한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. 1분 정도 기다려주면 노란빛이 잘 우려납니다. 호박과 팥이라 향을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. 달달하고 구수한 향이 나요. 구수하면서 약간 누룽지 맛도 나는 것 같고 시원한 티로 마셔도 좋습니다. 이렇게 차가운 물에 마실 땐 2분에서 3분간 우려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빨대를 꽂아 카페 분위기도 내봐요. 늙은 호박과 팥은 붓기 제거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니 붓기 걱정 많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. 건강한 티가 주는 힐링 타임 다하다 호박파차로 즐겨보세요.